문화캡슐. 안녕하세요. 문화캡슐의 문캐스터 다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요, 아 잠깐만요, 제가 모자를 깜빡했어요. 하겠습니다. 모자 나와라. 얍! 야. 아 오늘은 이렇게 신비로운 모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으스스한 게 특별한 게임을 알아보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스포하면 안 되지. 저도 몰라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보드게임이기 때문에요, 보드게임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마법을 좀 많이 부리네. 데리고 오겠습니다. 호잇! 아 나 왔다. 소원을 한번 넣어봐가지고 한번 꺼내볼까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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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우! 보라캡슐! 보라캡슐인데요? 그럼 여기 보라캡슐에 마법을 걸어볼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게임일지! 하나 둘 셋! 얍! 학교 계단 보드게임! 아 무서워. 시작부터 무서워. 저 이런 거 진짜 무섭다고요. 저 작은 소리에도 놀래는 사람이라고요. 공포영화를 되게 되게 잘 봤었는데, 아 이제는 조금 제가 작년부터 이제 20대 중반이 되면서 무서운 거를 잘 못 보겠어요. 나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탈출 학교 계단 보드게임, 요 게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내돈 내산이에요. 사실 문돈 문산, 문화캡슐이 사고 문화캡슐이 돈 내고 문화캡슐이 하고 뭐 요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요걸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게임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오싹한, 아주 오싹한 탈출 학교 계단 보드게임 설명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뾰로롱! 문화예보. 자 여러분, 우선 탈출 학교 계단의 기본 세팅부터 알아볼까요? 게임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드판 1개, 키룰렛, 계단, 보물, 호러 카드 12장, 미션 카드 8장, 이벤트 카드 20장, 단서 토큰 8개, 그리고 정리함 1개, 복도 유령 1개, 계단 유령 1개, 그리고 플레이어 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아이템들을요, 그림과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복도 유령하고 계단 유령은요, 유령의 방에 놓아두면 되는데요. 이벤트 카드랑 호러 카드는 잘 섞어가지고 정리함에 놓아두면 됩니다. 아! 보물하고 단서 토큰도 정리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미션 카드를 잘 섞어서 두 장씩 나눠 가진 다음에 자기 앞편에 보이지 않게 둡니다.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미션 카드들은요, 정리함에 두시면 됩니다. 학교 계단 보드게임에는요, 특별한 사회자가 있는데 바로 저예요. 는 빵이고요. 바로 키룰렛입니다. 이 키룰렛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면요, 그 지시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시대로 쭉쭉쭉 가시면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동을 도와줄 이 발바닥 버튼, 발바닥이 아니고 발자국 버튼, 이게 주사위처럼 최고 숫자가 6까지 나오고요. 호러카드에서 담력 테스트를 할 때도 숫자에 맞게 지시에 따르면 되니까요, 그때도 발자국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예이! 자 여러분 침착하시고, 이제 기본 세팅 다 됐으니까 우리는 게임 룰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봐야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정하고요, 키 룰렛의 발자국 버튼을 눌러서 해당 숫자만큼 먼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도착한 장소에 버튼을 누르면요, 음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대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각 방에서 보물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이 나오면요, 해당 미션 카드를 그 방에 놓은 다음에 그 보물을 가지면 됩니다. 방에서 단서가 나오면요, 해당하는 단서 토큰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서 토큰을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비밀이에요.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미션 카드로 받은 보물 두 개를 모두 찾으면요,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거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단에 도착을 하면 발자국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고요, 계단 버튼을 눌러서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차근차근 올라가서 옥상에 빡 도착을 하면요,
비밀 퀴즈 버튼을 꾹 누르고 퀴즈의 정답인 장소 버튼을 눌러서 이 퀴즈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힌 사람이 최종 우승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1인이 옥상을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게임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종료. 자자,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 요거고요. 요거 알아봤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볼까요? 얍! 간단하게 2단계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발자국 버튼을 눌러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을 하고요. 2단계는 도착한 장소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서 지시에 따릅니다. 아, 너무 쉽죠? 아, 너무 쉬운데? 1단계 발자국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할 때 나온 숫자만큼 이동하되 중간에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되면요? 제가 마법을 걸어드려요. 탈락! 요렇게요. 단!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빨간색 발자국 칸에 멈췄을 때 유령이 돼서 다른 플레이어를 잡았을 때 유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때는 숫자만큼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발자국 칸은요 다른 플레이어랑 같은 칸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조금 헤맸는데 같이 서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길 내 길이 어디 있어요. 냥. 만약에 빨간색 레드, 요 강렬한 빨간색 레드 칸 안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숫자가 남아도 스탑 잇! 멈춰야 됩니다! 스탑! 스탑! 서세요! 거기 서라고요! 이번 차례에서 한번 지나갔던 길은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같은 방에 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삐삐. 아, 여러분, 그리고 이동 중에 복도 유령을 만났다면요? 즉시 이동을 멈추고 자신의 말에 유령을 씌우고 이전 유령이었던 플레이어의 호러카드를 받습니다.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인생! 2단계 도착한 장소에서 해당 장소 버튼을 꾹 누르면요 다섯 가지 종류의 지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몰라요. 직접 들어오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자, 알려드릴게요. 계단 유령의 잃어버린 물건의 보물을 발견했어. 요 멘트를 듣는다면요 내 미션에 필요한 보물이면 즉시 얻게 되고 미션 카드의 보물이 보이게 그 방에 놓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보물이라면 그 방에 해당 보물을 놓습니다. 어쩌겠어요. 이것이 인생. 단서를 발견했어 라는 멘트를 듣는다면 해당하는 토큰을 찾아서 내용이 안 보이게 뒤집어서요 그 장소 위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단서가 비밀 퀴즈의 정답이 되니까요. 들리는 소리를 잘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Remember! 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요거를 기억을 못해서 마지막까지 가도 이길 수가 없었다고요. 이벤트 카드를 주웠어! 라는 멘트는요. 이벤트 카드를 뽑고 와! 유령이다! 호러 카드를 뽑아! 요 멘트는요. 호러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지시에 따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아니야. 요 멘트는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하드려요. 오! 복도에서는요. 보물하고 단서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최대한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물을 찾는 게 좋겠죠? 트레저. 호러 카드를 뽑다 보면 유령이 되거나 유령의 방에 잡혀갑니다. 내보다 이 유령이 되다 요런 거 나오면요 뽑은 즉시 담력 테스트를 하고요 실패하면 유령 말을 자기의 요기 말에다가 씌워야 됩니다. 그 후에 턴이 돌아올 때마다 담력 테스트를 해서 이 성공을 하면요 이 유령 말을 벗을 수가 있지만 실패하면 나온 숫자만큼 이동을 해서요 복도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으러 다니셔야 돼요. 이 유령을 벗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요때 1이나 2가 나오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괜찮아요.
6이 나올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유령이 됐을 때요, 이 복도에만 돌아다닐 수가 있고 nope. 방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계단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학교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유령에 잡히지 마시고 유령탈을 썼다 하더라도 유령 이거 벗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화이팅! 그리고 호러카드 중에요, 유령의 방에 잡혀갔다! 요 카드를 뽑으면 자신의 말을 즉시 유령의 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잘 가요. 냥. 이때 이제 자신의 차례가 다시 되면 담력 테스트를 통해서 3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탈출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차례 쉬어야 됩니다. 푹 쉬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거 좀 헷갈렸는데요, 유령의 방에 간다고 해서 유령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복도에 있던 유령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시면 돼요. 이제 보물을 다 모았다! 그렇다면 어서 탈출을 하러 옥상으로 가야겠죠? 발자국 버튼을 누른 후에 그 나온 수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계단 버튼을 눌러서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계단으로 갔다고 해서 바로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단 유령입니다. 지시에서 계단 유령이 나오면 계단 유령을 꼭대기 계단에서 한 세 칸 정도 있잖아요. 이거 세 칸 하나 둘 셋 숫자 셀 줄 아시죠? 요 중에서 원하는 계단에다가 딱 떨어뜨려서 굴려주면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계단에 서 있다가 계단 유령한테 아 밀려나게 되면 안타깝겠죠. 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계단 유령이 내려오니까 애초에 세울 때 어디에다가 말을 두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비좁고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아요. 꿀팁! 열심히 계단 유령도 물리쳐서 옥상까지 올라갔다! 드디어 우리는 비밀 퀴즈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옥상 꼭대기에 도착을 하면요, 비밀 퀴즈 버튼을 꾹 눌러가지고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단서 토큰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죠? 이러면 안 돼. 그 비밀 퀴즈에서 그 들리는 음성을 듣고요, 그 소리가 어떤 방에서 났었는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장소 버튼을 눌러서 당장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안녕. 다시 도전하세요. 근데 실패하게 되면 이제 계단 중간으로 가거든요. 다시 엉차엉차 올라갈 생각에 정말 벌써부터 진땀이 나네요. 하지만 이렇게 옥상에서 비밀 퀴즈까지 딱 완성을 하게 되면 탈출! 예! 드디어 탈출했다. 축하드려요. 말투 왜 이래. 과연 누가 이 학교를 탈출을 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겠는데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니까요, 친구들, 가족들 모두 불러가지고 한번 요 게임 즐겨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눈 캡슐. 이제 가을이 다 와가고 이제 늦여름이잖아요? 이제 밤 되면 살살 좀 바람도 불고 조금 차졌는데 그나마 낮이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여러분들이 요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문학캡슐팀이 우리 김백수씨 그리고 문캐스터 그림자씨씨 맹릉씨? 아 강신농부씨 뭐 요런 분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 다음 편에 올라가는 게임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 됐다 난 요 규칙이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게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저는 우리 게임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엄청 재밌기 때문이죠. 오늘의 설명 영상 탈출 학교 계단 영상을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나는 복도 유령이다. 예. 문학 캡슐.